여기 보면 되는 건가?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 건강의 비밀이 숨어있는 보령모드 화장품의 팩체험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보령모드 클레이 팩. 보면 되게 굉장히 패키지가 심플하죠? 보령모드가 20%가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 머드가 피지 흡착이 굉장히 좋잖아요. 저는 여기 볼 쪽에 한번 발라볼게요. 10원에 있던 건데 굉장히 차갑거든요? 되게 쿨링감이 있어요. 이 제품이 트러블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피부 재생,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지 흡착, 노폐물 제거, 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고민되신 분들 많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개선해주는 성분만 들어있어요. 주기적으로 쓰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피부가 가장 건강한 게 pH 5.5, 약산성 농도라고 하거든요. 알칼리성으로 갈수록 피부가 안 좋아진대요. 건성, 민감성, 심하면 아토피 질환까지 생긴다고 하는데 이 클레이팩이 알칼리성이신 분들을 다시 약산성, 건강한 피부로 돌려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되게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피지 흡착이 되면서 모공 같은 것도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 15분 정도 뒤에 씻어내면 된다고 해요. 되게 간편하죠? 제가 방금 이걸 씻어내고 왔는데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진 느낌이 들어요. 머드 클레이팩이 진정 효과도 있다고 하거든요. 요즘 마스크 쓰고 피부 많이 뒤집어지시고 트러블 고민이신 분들은 이 머드 클레이팩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보령 머드 피로프팩. 클레이팩은 바른 다음에 씻어냈잖아요. 얘는 바른 다음에 벗겨내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껍게 바르시면 안 돼요. 살짝 얇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은데 저는 요새 코가 고민이 많으니까 코 쪽에 발라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흡착 효과가 강력해요. T존 고민이신 분들이나 피지 많으신 남성분들, 지성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피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T존 부위에 쓰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 남성분들이 요새 그루밍족이 많잖아요. 이 그루밍족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피부 아니겠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남성분들 이렇게 딱 해주시고 벗겨내주시면 정말 매끈하고 반짝반짝한 피부 가지실 수 있겠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요새 각질이 많이 쌓이면 화장 안 먹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한번 딱 해주고 벗겨내시면 각질이 싹 제거가 되고 이제 피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다 사라지면서 화장이 정말 찰떡같이 잘 먹거든요. 이렇게 너무 두껍게 바르시면 안 돼요. 나중에 뗄 때 힘듭니다. 이제 이 팩을 한번 떼볼까 하거든요. 다 말라가지고 제가 요새 또 여름이라고 더워진다고 슬슬 피지가 화이트헤드가 엄청 올라왔었거든요. 그게 다 사라졌어요. 아까 여기에 다 있는 거겠죠? 이거 약간 피부에 자극되고 건조하지 않을까 했는데 떼니까 전혀 피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피부는 굉장히 촉촉하고 뭐 자극이 크게 간 것도 없고 화이트헤드는 다 사라졌네요, 진짜로. 이렇게 제거를 하니까 피부가 쫀쫀해지고 피지 하나 없는 깨끗한 피부가 됐는데요. 이렇게 깨끗한 피부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끝나자마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준다는 거. 말 그대로 수분 팡팡, 물광 피부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리하시고 물광 피부 보령모드와 함께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다 함께 참여하는 SNS 이벤트 푸짐한 선물을 30분에게 드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천연 미네랄이 가득한 보령모드 20%가 함유돼서 각질 제거,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촉촉한 워시오프 타입의 머드팩 이름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상 아래 본문 게시글과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 당신의 상상력과 온라인 보령 머드 축제가 만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2020 제23회 보령 머드 축제